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하반기 조국 전 장관에게 곤혹을 치르게 했던 위장 3관왕 의혹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지금은 감옥에 간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전 미통당 소속 주강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하여 위장 3관왕이라는 거짓 의혹을 토대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며놨지만 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의혹이란 단어를 갖다 붙여 뭔가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 전 의원이 주장했던 위장 3관왕은 현재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고 더 이상 이를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 조국 위장 3관왕 하면서 지난 기억을 더듬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바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허위 주장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국 위장 3관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위장이 아니라 훈훈한 미담에 속합니다. 즉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란 얘기죠. 지금부터 위장으로 위장된 그 미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아름다운 가정사를 음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 허위 주장에 대해서 당시 언론은 무려 1543건의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뻥카로 얼룩진 의혹들을 가지고 기사를 쓴 기자들 지금 이불킥이나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각성 의식조차 없어 보이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럼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998년 3월 조국 전 장관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약 6년여간의 유학생활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해외에서 머물다 보니 한국에 머물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부모님 댁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짧은 적응기를 마친 후 가족들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로 결정해 같은 해 6월 전세를 얻어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울산대 법대 교수로 임용이 되죠. 그래서 그해 12월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 다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울산대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다가 다시 동국대 법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로 한 번 더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서울에 계속 거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서울에 집을 장만해 이사를 했고 그 뒤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산에 장만한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서울에 이사를 온 후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또 해당 아파트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팔리지가 않았죠. 사실 이 아파트도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해 돈 대신 아파트를 받아 정 교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집이 생겼고 팔려고 했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매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세를 놓게 된 것이죠. 그러다 2017년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을 제안했고 청와대에도 2주택 처리 방침이 정해져서 집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부모님 댁에 있다가 부산집을 마련했는데
직장이 서울로 정해져서 서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고 귀국 후에 마련한 부산 집과 서울로 이사를 오며 마련한 서울집 두 채를 갖고 있었다가 부산에 있던 집은 수차례 매도를 시도했으나 어려워 전월세로 돌려놨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1가구 1주택 제한을 통해 부산에 있던 집을 팔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 전 의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부산에 있던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에게 팔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문제는커녕 오히려 아픔과 배려, 사랑과 내어줌이 있는 여느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 곧 미담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2005년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책임이라는 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죠.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부부도 그랬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특히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커녕 여기저기서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끝내 2009년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기간 동안 자녀를 낳아 키우는 중이었고 이혼 후에는 엄마가 아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겠죠. 특히 아이를 둔 여성이 홀로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친정의 도움을 받다가 조 전 장관의 어머니께서 손주를 돌봐주며 함께 생활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셨고 이에 해운대에 있는 연립주택을 얻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2주택 처리 방침이 내려왔고 마침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동생의 전부인이 1층에 있는 아파트가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매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연립주택에 살다가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전 동서에게 정 교수가 매매를 한 것이죠. 여기가 바로 미담이라는 부분입니다. 전 동서가 해당 아파트를 구입할 때 냈던 돈이 사실상 정경심 교수의 돈이었던 것인데요.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전 부인이 손주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지냈던 빌라는 정경심 교수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들여 구매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위자료에 양육비도 못 받고 고생하는 전 며느리에게 미안했고 해서 해당 빌라를 며느리 이름으로 사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추후 그 며느리는 빌라를 내놓고 정 교수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차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께 드린 빌라 구입을 위해 드린 돈을 돌려받으면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전 동서에게 전세에서 매매가 되면서 생기는 차액을 받고 판 것입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라 준 거나 다름없죠. 이와 관련하여 조 전 장관의 동생의 전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 전세금으로 시어머니 빌라를 마련해 주는데 시어머니가 위자료 차원으로 내 명의로 해준 것이고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를 아이가 좋아해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고위공직자 다주택 해소로 매각할 입장에 놓이자 약간의 비용을 보태 매입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부부는 이혼 후 어렵게 살고 있는 동생의 전 부인이자 전 동서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 며느리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껴주는 시어머니,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 하나 금전적 이득을 얻는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는 게 없죠. 내가 준 돈으로 아파트 값을 받는 것이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아픔이 있는 가족을 위해 모두가 나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가는 아름다운 가정사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는 위장이 아니라 미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위장 매매네, 증여세를 탈세했네 등 온갖 모함으로 마치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둔갑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하고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위장 매매가 될 수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형제 간의 의의가 상하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주며 보듬고 살아가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학 후 한국에 온 조 전 장관 가족은 부산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 두 집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픔을 겪은 동생의 가족을 위해 도와준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과정이 담긴 아름다운 가정사 이뿐입니다. 제기된 의혹은 완전 가짜와 뻥카, 거짓과 왜곡인 것이죠. 오히려 미담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사까지 음해하려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 전 장관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온갖 음해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1981년에 지어진 아파트를 2000년대 초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매매를 한 적도 없죠. 그런데 2019년 언론은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조국 전 장관이 수익을 보겠다면서 마치 부동산 투기꾼인 듯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투기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이 한 곳에서만 조용히 지내온 오히려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어떻게 투기인가요? 그래서 정정합니다. 제기된 위장은 위장이 아니라 미담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어떤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아픔이 있는 동생의 가족을 보듬고 감싸고 도와준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어려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것 같아 서로 마음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장이고 무엇이 의혹인가요?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에다가 온갖 의혹을 갖다 붙여서 여과 없이 보도하고 부동산 투기꾼으로 이미지를 씌우려는 악랄한 정치인과 언론에 다시 한번 치가 떨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정이 보여준 미담, 이 진실이 또다시 밝혀지기를 바라며 지금도 온갖 거짓과 음해로 고통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